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오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런가요? 은혜입니다. 아직 명절 연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명절 연휴가 다가올 걸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가족분들도 마음이 한결 이번 주는 좀 가벼우실 것 같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본향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천국을 네. 소망한다. 그럼요. 분명 우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생기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죠. 맞아요. 네. 오늘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드디어 성경 관통에서 이제 서신서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확실해졌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편지가 주어지는 내용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서신서 그 교회들에게 주어진 편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또 많은 집사님들과 또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때는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또 기독교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간다면 여러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교회도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 특히 첫 문제. 아, 첫 문제가 그렇죠. 있었구나. 이 땅의 문화였는데. 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지역지역마다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21시간 동안 이 서신서로 좀 다뤄보고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서신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권의 오늘 그 서신서 저희가 네. 곧 한 권 한 권씩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서신 로마서인데요. 제목을 한번 붙여주시죠. 그렇죠. 우선 이제 서신서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대의 특색에 맞게 믿어야 되는 내용들도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 문화에 따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로마서인데 예.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성경 관통 시간에 로마서를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부터 참 기대를 했는데 네. 로마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로마서를 좀 간단히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12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편지를 이해하려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뭐 오래된 사람들의 편지 그러면 그게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이거 항상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는 당시에 세계 중심이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영제국 시대의 런던, 어. 지금 시대의 뉴욕, 뉴욕 이런 곳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세계의 중심되는 도시에는 뭐가 어울릴까? 저는 로마서에 온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전달됐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만나고 모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로마서는 우선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온 인류에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들. 그렇죠.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서신서라고 하셨으니까 21권이나 되는 이 서신서의 내용이 각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그렇죠. 로마는 세계 중심의 도시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의 내용이 잘 전해졌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앞으로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로마서랑 좀 달라요. 다른 서신들은 그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문제들이 많이 다뤄져요. 그렇죠. 물론 로마서도 그런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보편적인 내용. 근데 참 재밌는 건 21권의 서신서들이 다 그 시대 필요에 따라 쓰여졌는데요. 놀랍게 지금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로마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앞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1장 5절과 16장 28절에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과 똑같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선은 이것이 로마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이제 인사했겠죠, 편지니까. 그리고 처음에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앞에. 예. 그래서 인류를 두 개로 나누면요, 우리 요새는 아마 남녀로 나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은 인류를 어떻게 나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방인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죄인이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를 읽으셨던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진노하에 있는 인간들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아무도 차별이 없이 구원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느냐,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 우리는 사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가보면 그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렇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기억하실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방인들도 교만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가 마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야, 참 우리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쉽네요. 로마서를 다 읽은 것 같은. 네, 이렇게 그런데 하고 아마 읽으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목사님, 오늘 또 성경 관통이니까 네. 시간이 좀 지났어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8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8장 17절에 보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렇죠. 것은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가득하거든요. 1세기의 로마, 얼마나 악이 가득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살아간다면 잠깐의 고난은 있겠지만 나중에 큰 영광이 있다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산다. 아멘. 이것이 이제 12장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은 재물이에요. 피디님도 저도 재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아서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이 복음 전하고 있듯이 우리 방송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렸을 때 진정으로 주님 나라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방법. 아멘. 이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도 복을 누린다 믿으시고 한 주간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